번에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the writer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올바른 게 뭐냐? 뭐에 대해서? 작가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랑 B를 먼저 보셔야겠죠. 자, A 초이스 보니까 그녀는 최근에 bothered가 원래 이게 그 stop bothering m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귀찮게 하지 마. 이런 거니까 귀찮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가심을 당하고 있다. 뭐에 의하여? By the ramifications of drinking coffee. 자, 요거 모르시면 좀 어렵겠는데? 이게 악영향이란 뜻입니다. 그 ramification 이 자체가 악영향.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거에 대한 악영향에 의하여 어떻게 지금 신경이 지금 쓰이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 B번. 그녀는 외친다. 뭐 체인 커피숍이 이제 판다고 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커피를. 오케이? 자, 이 정도 보시고 첫 번째 줄 가보죠. 나는 마시곤 했다. All the coffee I wanted without a second thought. 두번 생각하지 않고 커피 마셨다. But 네모칸. 최근에 나의 양심이 started to nag at me. 뭐 하기 시작했다? 나를 nag. nag 뜻이 뭐야? nag at. 잔소리하다. 잔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답 A네요. 저 뜻을 몰라서 예, 이건 아마 그 초이스 뜻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생님 모릅니다. 그러면 근데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른 거 보고서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다 풀고 이거 한 문제만 풀면 되는데 막 시간이 뭐 5분 남았다. 그러면 뭐 풀어줘야죠. 이거 단어 몰라요. 커피를 마시는 거에 대한 뭐에 의하여 bother도 되고 있다. 아, 이거 몰라도 다 빼이 나오네요. bother 때문에. 그쵸. 네그랑 bother는 아시죠? 근데 저것만 모르는 게 아니고 4번에 cultured라는 미 예. 이걸 저것도 몰라서 이게 뭔 이거는 그말 그대로 어휘 문제네. 그러니까 초이스에 나온 단어는 모르시면은 좀 힘들어요. 그 단어를 더좀 챙겨야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는 일단 1차 목표는 뭐 350인데요, 400인데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가 아니라 독해를 위한 공부를 위해서라도 단어 공부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봐야지. 자. 뭐 그냥 모르는 상태로 풀어봐야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보셨고, 이거 뭐지? 일단 모르겠고, 자, 그러한 커피 체인샵은 I once frequently are, 그러니까 내가 그 가고했던 빈번에 가고했던 그런 커피 그 체인들이 making huge profit,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But 하지만 they are compromising, 그들은 타협하는 중이에요. 뭐 환경에. 그러니까 뭐예요? Compromising the environment가 환경하고 타협한다는 거는 환경을 지금 뭐 하는 거냐? 좀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 챙기셔야 됩니다. Compromise의 어떤 1차 뜻이 뭐예요?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건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게 위태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함께 약속하니까 이거는 타협하다가 되는데, 그거 말고 이런 뜻도 있다. 오케이? 이거 처음에 암기하셨을 때 이렇게 함께 약속, 이렇게 암기 안 하셨나요? 컴프로마이즈가? 네, 그래서 이렇게 말고 있는데 이 뜻이 있다는 거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단어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들은 위태롭게 한다. 자, 이건 뭐, 그냥 타협한다고 하면, 타협한다고 해도 환경하고 타협한다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뭐 어떻게 할게?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한테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exploiting, 착취한다, 일꾼들을 어디서? 그 과정 가운데. 자, 느낌, 네거티브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 체인 커피숍이 뭐 이코프렌들리는 아니니까. CD는 봐야겠습니다. 자, she is aware that 그녀는 인지한다. 커피 consumption, 그러니까 커피 소비가 has recently been stagnating.
자, stagnating 뜻이 뭐죠? 이거는 예, 이거는 침체. 침체 중이다. D는 그녀는 perturbed by the meager increase in coffee prices for farmers. 그러니까 농부를 위한 커피 가격의 증가에 에 의하여 되었다. 모르겠다. 일단은 뭐 농부 얘기 나오고 커피 가격 얘기 나오면 이거일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얘가 동사죠. 그 동사 모르시면 일단은 동사를 모른다? 동사를 모르는 거는 그 이 보기를 찍으면 거의 틀리실 거예요. 동사를 가지고서 오답을 만들어내니까. 선생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요거 몰랐죠, 단어. 명사 모르는 거는 찍어도 오케이. 동사 모르는 거는 이거는 그 피해가는 걸로. 내용이 아예 모르겠으면. 그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찍는 방법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자, 일단은 그 펄텁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불안한, 동요된, 혼란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혼란스럽다. 뭐에 의하여? meager increase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meager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충분한 그러한 증가 때문에 혼란스럽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가격을 충분하지 않게 인상해가지고 혼란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모른다는 거 전제하고 가야 되니까. 자, 보기 되게 잘 읽었고요. I even read somewhere that coffee consumption has shot up 700%. 700%가 올랐다. 자, stagnating. 아니죠. 여기까지 봤을 때. But, 네모 컨쳐 주시고. 하지만, farmer들이 getting just 50 cents per pound. 1파운드에 50센트 번다. Compared to $3 a few years ago.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몇 년 전에는 3달러 그 벌었는데 지금은 50센트니까 6분의 1로 줄은 거죠. 아까 내가 시급이 1,500원인데 3년 지나서 시급이 2,900원 정도 된 거예요. 그 완전 짜증나겠는데? 자, I love coffee, but the politics behind it just leaves a bad taste in my mouth. 아,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바로 뭡니까? 어떤 경제 논리에 의거해가지고 생산자를 많이 못 벌고 유통자가 많이 버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 맛이 되게 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일단 B랑 C는 지워졌고 D번에 그녀는 뭐가 되었다? 미가 인크리즈에 의해서 파머들을 위한 커피 가격이 increase. 분명히 요거 미거는 잘 모르겠지만 3달러에서 50센트가 됐으니까 increase가 아니라 decrease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어 몰라도 때려서 이건 반대 같다 지우고 나머지 A로 가도 답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되셨나요? 자, 물론 어떻게 이거 다시 이제 리뷰하실 때는 모르는 단어 당연히 자기 걸로 그 챙겨드립니다. 특히 기출에 나왔던 단어는 아무래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그런 단어보다는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탭스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제 90% 정도는 다 기출에서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죠? 오케이. 당연히 90% 이상일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10번 풀어보았고요.